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요, 동네에서 산 마늘빵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게 쫀득한 부분도 있고 바삭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쫀득한 부분 진짜 잘 달아나다. 여기 아메리카노 딱 먹으면, 게임 끝나요. 아, 피부가 좋아 보여요? 피부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삭한 부분인 것 같은데. 대충 보면 알아보죠. 근데 눅눅한 게좀더 맛있다. 약간 달달한 맛이 쎄서 해야 되나? 아, 와이스 집어서요? 그냥 간두 마리 주어요. 왜 바삭한 부분? 와, 아메리카노 먹어야 돼? 강아지들이, 저희랑 이제, 저희도 참, 그 뭐냐, 우렁차 뒀어요. 그전 집은 너무 작아가지고, 막 띄워놓고 그럴 수 없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막 띄워놓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좋아해. 홍어커요? 나도 홍어콜을 먹어봤거든요. 진짜 진짜 셉니다. 네, 진짜 저는 홍어를 처음 접했을 때가 홍어 코부터 접해가지고 와 굉장히 셉. 난 하루데끼 이번에 찍거든요. 명랑아 뜨고 100개 찍습니다.
한 달에 두 편씩 찍으려고 지금 밀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찍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나요?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구슬리 미쳐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고 가요. 땅개똥 파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광주 맛집 탐방 컨텐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광주 맛집 진짜 많죠. 그리고 막 배차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진짜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원래 디저트 배에 따로, 어? 본식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그저 우리 별이 불리는 드레스룸도 있고, 어? 신발장도 큽니다. 우리 민트님 반갑습니다. 생크림 없나? 그걸 하나 사야겠다. 먹고 있는 거는 아메리카노. 황새끼 내일 찍습니다. 일단 벌꿀 올려서 먹어보고 싶다. 응? 부족하면 우엉차 타서 먹어야 되나? 어?
형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데. 술 좋아요? 아, 지방이 튼튼해 보여요? 많이 먹어가지고. 지방이들도, 저희를 닮아가지고 좀 많이 먹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하필 또 피자, 치킨, 햄버거 좋아해가지고. 먹방 계속 지어줘야 되거든요. 옛날에 직접 만드신 말랑카페인가 그거만 되게 쉬워요?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와. 자세히 보시면은 설탕같이 이렇게 막 뿌려져 있어요. 달달해. 맞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입천장 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해서 먹거든요. 천장이 까지기 싫어. 옆으로 해서 치아로 해서 딱 세대요. 그렇게 안 되게끔. 마늘빵이랑 아메리카 조합은 거의 완벽한 조화죠. 가을비 내리는 토요일 저녁에 개떡잎 보니 기분이 좋다고. 그쪽은 비 온가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좋네요. 와, 잘 먹었다. 커피랑 잘 어울리네. 잘 먹었습니다. 녹화.